아직도 가격이 이따위야? 아, 이게 내가 왜 싫냐면은 이거 하나 때문이야. 이 안쪽 속옷이랑 바깥 속옷이랑 달라서야. 뭐 이게 더 예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난 이게 별로야. 그냥 바깥에 둘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안쪽 둘 다. 예쁘긴 뒤지긴 예뻐. 근데 인정 킹정해. 아,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이제 그리고 또 시작했네 이거. 사카이 언더커버 생놀이 또 시작했네. 감동 파괴야 이게 진짜. 옛날 있던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클라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생놀이 멈춰. 와, 뇌절 포스 하나 온다. 진짜. 야, 이거는 거의 진짜. 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이거는 진짜. 신발에 먼지거리를 해놓은 거야 이건 지금. 아, 외국인들은 좋아할라나 이런 걸? 우리나라 감성에 좀안 맞는 건가? 본토 래퍼들이 입는 스타일의 신으로도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이미지 생각하면. 근데 여기에 달았다는 거는 포스를 보통 여기를 덮기 마련인데 여기를 어떻게 오픈해서 여기를 보여주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떼서 걸어온다고요? 뗄수 있어? 아, 뗄 수가 있구나. 어? 그러면 또 나쁘지 않을 듯? 사. 이거 왜 이렇게 비싸? 240, 16만 9천. 이거 발매가 얼마야? 14 굳이 이거 사. 여기다가 이거 딴 데다 달아. 그럼 어차피 그냥 올백이야. 대가리 잘 굴리면. 대가리는 좀 그렇고, 잔머리 잘 굴리면 또 괜찮을 수도. 딱 정가에 사가지고 올백인 척 하면서 저거 딱 어디다 걸어버리면 또 이제 트렌드 세터죠. 이지랄 이지랄 또 해놨네 여기다가. 아니, 어떤 친구에서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거의 뭐 펜던트를 산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나? 내가 의도한 바는 이거를 떼서 자유로움을 펼쳐봐. Just do it. 신발에 달려있는 게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린 걔네들한테 진 거지. 어? 예, 금색일 땐 몰랐는데 이걸 뗄수 있는데? 이것도 나이키 정품이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살짝 뇌절 제대로 왔는데 이거를 또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또 이게 살아나네? 13만 9천원에 블레이저 하나에 펜던트를 세 개나? 정품을 그것도? 내가 녹는다. 백팩에다가 끝에다가 하나씩 거는 거야. 뇌가 살살 녹죠? 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 농구공 나이키. 여러분들이 농구를 하러 가는데 그 농구화를 넣은 백팩에 이게 달려있다? 뇌가 살살 녹죠? 그리고 나이키 신발을 좋아하는 썸녀에게 요걸 하나 준다? 14만원의 가치보다 더큰걸 얻을 수도 있죠? 이걸 한번 다시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뭐 블레이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포스는 회복이 가능해. 아, 근데 이거 우먼스러워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우먼스러워서 안 되겠다 이거. 근데 어쨌든 저쨌든 아니다, 여성분들 들으면서 그냥 히히후후 웃고 계셨죠? 이거는 어차피 데일리로 여러분들 여성분들 맨날 싫으실 거고. 근데 썸남의 마음까지 온다? 근데 심지어 썸남이 농구를 좋아하네? 그 친구가 올백을 갖고 있다? 그럼 커프라도 되는 겁니다. 여성분들 뇌가 살살 녹죠? 아, 이거 귀엽다 이거. 이거 우먼스인데 여성분들 신으면 존귀탱이겠다. 이거 키높이도 되잖아. 러그를 신은 것 같아. 발매가가 약 14만 2500원이네요. 근데 블레이저는 올 일이 거의 없어서 이거 콜라보 제품도 아니고 사실 뭐 올라왔자 한 19만원? 이거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임펀트가 뭐야 얘들아? 임펀트? 이거 애기 거야? 이거 존긴데 진짜? 나 이거 딸 있으면 무조건 샀다 이거 진짜. 원래 애기들 신발 살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첫 번째, 싼 거. 발이 정말 빨리 자라나니까 솔직히 싼거 사서 돌리는 게 최고야. 어쩔 수 없어. 두 번째, 뭐 여유가 된다 하면은 신고 벗기 쉬운 거. 조던이나 이런 거 귀엽긴 한데 그거 어차피 다 부모님이 다 신겨줘야 돼. 선물할 때도 여러분들 조던 이런 거 애기 거 선물해주면 기분은 좋지. 근데 한숨 푹푹 나옵니다. 부모님들이 다 신기고 벗겨야 되는데 아씨 큰일 났네 이러면서 그런 생각하지. 흙에 있는 벌레가 생겼는데 이건? 이쁘긴 한데 스파이더맨 같다 이거. 그치? 비브람도 썼네? 이거 스파이더맨 코스튬하고 이거 신으면. 아, 스파이더맨 원래 맨발로 다니지? 죄송합니다. 아, 신발 진짜 살거 없다. 이건 뭐야? 나이키 비두인 SP 하이퍼로얄? 뭔가 잘 신으면 예쁠 것 같기도 한데. 아, 검정도 있네? 응, 안 사. 어, 나왔다. 살레의 뱀볼이 나왔다 이거. 얘들아, 언제 발매했어? 10월 20일? 꽤 됐네? 27만원? 275 사이즈? 이건 왜 이렇게 비싸? 아,
와, 근데 뉴발란스 진짜 그레이가 넣으시다. 와, 이거 필이 유튜브 각인데 방송에서 한번 시원하게 불면 뿌 하면서 아, 누구 가진애 없나? 야, 아무리 내가 진짜 무지성 구매도 이건 못 사겠다. 엉덩이에 이거 뭐냐고요? 필이에요. 진짜 필이야. 조난용이야, 조난용. 이거 신고서 여행하다가 조난당했어. 그러면 이거 신발 벗어서 뿌 보는 거지. 어? 뭐야 이거? 어? 오호라? 오? 간지와 마스크를 함께 챙겨? 문제는 내 대가리인데. 아, 이거 무지성으로 가봐? 팔라스 모자가 없는데 보통 팔라스 모자가 커요 작아요? 웃기긴 할 것 같다고요. 여러분 저 개그맨 아니에요. 안 작은데 형한테 작아요? 야, 산다. 잠깐만, 다시 생각해 겨울아. 무슨 X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 그냥 봐드릴게요. 내가 진짜 살 뻔했네. 아, 애들이 확 놀려가지고 진짜 살 뻔했네. 그래요, 저 대가리 커요. 아, 인정하고 튀자. 아, 할로윈 에디션. 뭐야, 가격 뭐야? 진짜 할로윈 버프인가? 280 사이즈 기준 459,000원. 실화야? 아니,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생각들이신 거예요? 나이키의 마케팅에 놀아나시면 어떡해요? 이게 뭡니까, 진짜? 밤에 화장실 갈 때 불 안 켜도 돼가지고 459,000원 쓴다고? 항상 내 방송 보신 분들 보면 아시잖아. 쉬싼 거 마냥 누런 흰색에다가 검주 제가 진짜 제일 좋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 가격은 아니야. 진짜 마지노선 30만원대야, 이거는. 진짜. 맥도날드 덩크라고요? 진짜 얼척이 없네, 얘네들 진짜. 이 정도면 무시하는 거야, 우리. 너네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무시받으면서? 여러분들 이 정도면 저희 무시하는 거예요. 샤브랑 탱구랑 골드라고 붙여가지고 그냥 팔아. 아, 알겠습니다. 충성! 해가지고 꺼져! 해가지고 할로윈 때 디자인 그 샘플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근데 미다스 골드 원래 저거 있는 거야? 저 뭐야 저거? 나 살아생전 저런 신발을 본 적이 없네? 이거 뭔데? 도대체?